오늘 상승이 3명이고요. 보합이 2명. 하락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먼저 데일리 테마의 현상철 이사 상승장 예상하면서 하이비전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리노공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역시 보합권장 전망하면서 한전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 상승장 예상하면서 자동차 업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프로텍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테마의 현상철 이사,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현상철 이사님, 자, 7월장이 열렸습니다. 일단 장 전망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뭐 매주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조금 포인트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좀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을 하면서 좀 양봉으로 마감을 한 모습이 포착이 되었죠. 그래서 금요일 일단은 추가 상승 시에는 앞으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26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880포인트를 좀 돌파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글로벌 증시를 좀 체크를 해보자면 미국의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 지난해 이제 같은 기간보다 3.8% 정도, 전월보다는 0.1% 오르면서 일단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2년 만에 일단은 최소폭의 상승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내년에도 일단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좀 쉽지 않다라는 매파적 발언이 조금 나왔었던 부분이 있어서 좀 불확실성은 좀 지속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일단은 미증시 같은 경우에 끊임없는 자금 유입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 같은 경우가 조금 회복이 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이 조금 긍정적인 영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잠정 실적이 오는 7일에 발표가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보다 선전할 경우에는 개별 증시에도 좀 훈풍이 조금 올 수가 있다. 그래서 반도체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2600선, 코스닥 880선 돌파 여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오늘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저격 본다고 하더라도 소폭 상승이겠죠. 하지만은 지금 그 전에 봤듯이 주가 상승할 때 항상 찰시견 매물이 좀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선 뭐 애플이 뭐 3조 달러 시가총액 넘겼다 하더라도 이제 UBS가 8개월 연속 이제 아이폰 판매가 둔화됐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의 그런 재고에 대한 개선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고 얘기가 나와지면서 뭐 상승세가 단언을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이벤트가 굉장히 국내외 쪽으로 많습니다. 미국과 중국 쪽에서의 이 제조업과 또 서비스 PMI 지표가 좀 발표가 좀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죠.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오늘 장 같은 경우는 글쎄요, 어떻게 보면 상승세도 라기보다도 이제 거래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그 크게 나올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어떤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뭐 국외 어떤 통화 정책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뭐 얘기가 좀 많지만은 방향성은 딱히 지금 잡힌 경우는 없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내적으로의 어떤 기업들의 펀드멘탈 그리고 이 종목별 또 업종별로 접근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7일에 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게 반도체 쪽이 우리나라 그 시가총액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의 추가적인 악화가 만약에 안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시장은 뭐 다음 주부터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주식 비중을 이번 주는 뭐 주식 비중을 줄이는 전략은 아니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주식 비중을 유지하되 종목별로 주식 비중을 조금씩 늘리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석을 해주셨고 이번 주는 주식 비중을 좀 줄이기보다는 유지하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상철 기사님. 네. 네, 오늘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종목 설명 간단히 드리도록 할게요. 휴대폰에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 및 스마트 부품에 대한 공정 및 검사 자동화 장비의 개발 및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일단 주요 매출처 같은 경우에는 좀 크나큰 뭐 삼성전자나 뭐 LG 이노텍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전지 배터리 생산 라인 개발 및 수주를 조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실적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 주요 원재료비 하락 및 원가율이 개선이 되면서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년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한 74.5%나 좀 증가를 한 부분이 존재를 하고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흑자전환을 하면서 좋은 실적을 좀 기록한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좀 괜찮은 기대감이 좀 계속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높아진 수주장고라든지 아니면은 2분기부터 선제적인 납품 확대가 예상이 되면서 좀 하반기 실적 같은 경우에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주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차트적으로 뭐 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리자면은 저점이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좀 올라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은 좀 눌림목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조금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리노공업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뭐 프로브 소켓이나 여러 가지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우선 반도체 장비 업종이 주가가 뭐 반도체 뭐 사이클을 많이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리노공업은 몇 년 전부터 30%대 영업이익률 꾸준하게 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리노공업의 어떤 기술력 그리고 이거에 대한 국산화, 그리고 전공정이나 여러 가지 설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독자적인 어떤 반도체 장비 안에서도 행보를 좀 걷고 있는 게 저는 이제 강점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불황 속에서도 그 몇 년 동안 반도체 업체 불황 속에서도 이 30%대의 영업이익률 꾸준하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AR 또 이제 뭐 VR 디바이스 같은 미래의 어떤 수요를 자극하는 어떤 기술력이 필요한 시대에 리노공업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이 장비에 대한 부분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리노공업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